안녕하세요. 주식 탈출 넘버원입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중에 세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손절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선도전기인데,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 일봉상 흐름이 좋았고 종목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시가총액들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수 따라서 좀 같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다시 본전 금액까지는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올 수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집어드린 거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매수 타점으로 집어드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본전 금방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 하락을 하는 동안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지수가 다시 회복을 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차 회복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선도전기 같은 경우는 자, 매입 단가가 이 부분인데 자, 세 번을 다 매수를 하셨으면 이 4,250원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네,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MT입니다. 자, JMT 같은 경우에도 종목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4,500원과 4,350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던 모습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가파르게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타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휴넷이온입니다. 자, 휴넷이온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는 7,5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켜주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빠지더라도 이 정도 부근에서 멈출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빠지면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회복을 한다면 본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종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승해야 될 범위가 너무 크고 오랫동안 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처리를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같이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에서 더 추가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본인 기준에 매매가 있어야 좀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런 종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무슨 이유로 했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그 관점을 배워나가시면서 여러분 매매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 아직 손절가가 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ELP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집어드리고 난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할 타이밍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렇게 줬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수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면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주가가 왔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걸 확인하면 그 이후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도 많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나눠 담으시면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지막 4차 매수까지 왔습니다.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수가 안정을 되찾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XM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수가 하락을 할때 같이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박스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벡스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젠벡스 링크 같은 경우에도 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1700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종목이고 저희가 매매하는 소형주들은 대체로 다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본다면 자,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전날에 있던 음봉의 시가도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